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관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다니엘의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달리오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이 다니엘을 우리 위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달리오 왕은 또 다른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의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나라를 일을 잘 맡아 처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왕에게 일러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어요. 누구든지 왕을 신으로 믿고 기도하고 절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준다.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왕의 꿈을 알아맞지 못해서 창피를 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만 알아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을 생긴 것을 알고도 늘 하듯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만 했어요. 그것이 법이니까요.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려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이 큰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깊이 사자굴을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도와주셨느냐?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의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것은 다 다니엘을 하느님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이 다 다니엘을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오늘은 다니엘의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